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원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어떻게 편안하게 잘 계셨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기쁘고 상쾌하게 해드리면서 사셨나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세상 말 먼저 하기 전에 Good morning, Jesus!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 먼저 아침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그렇게 사셨나요? 아, 저는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날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모든 삶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모아져서 천사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의 상가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이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아멘?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희 목양관에서 교회 사무실까지 걸으려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야 돼요. 이 안이 꽤 큰 부지거든요. 이 저희 마을 안이. 그래서 이제 그 3분에서 5분 정도 사무실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근데 이제 저기 꽃이 참 이쁘다. 내가 저거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야. 저 이쁜 거는 보여드려야 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여기, 앞에, 요렇게 이제 그 나무로 만든 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꽃이 너무 이뻐서 제가 꽃을 꺾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요. 큰맘 먹고 꺾었어요. 보세요. 냄새도 너무 좋아요. 보이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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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쁘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진 것도 이뻐요. 아우,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쁜 것 나누어 주셔서 감사해요. 암튼, 이제 저희 목양관에서, 교회 사무실까지 가는 동안에 굉장히 커다란 나무가 한 게 있는데 너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나무에서 작고 예쁜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오랫동안 피는 것이 아니고 한 2주 정도 펴요.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피고 나면은 이게 막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우기라서 밤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밤에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 비가 이제 막 빗물이 고여 있는 거기를 이렇게 그르면요 그 아름다운 너무너무 이쁜 보라색 꽃이요 이렇게 길에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제 그 꽃길을 걷는 거예요. 바깥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이 안에 원체 이제 토니 목사가 막 많이 가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꽃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이 정말 오늘을 축복받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꽃이 막 흐드러지게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그런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벚꽃도 떨어지고,
하다못해 그 김소월님의 그 시도 있잖아요. 그 진달래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 없어서 하는 그런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 이쁜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을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꽃길을 간다는 것이 제 마음에는 얼마나 그것이 이 길이 이쁜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라서 금식하는 날이고 여러분 금식하는 날 기쁘세요? 아, 저는요 나일옥 목사가 되어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금식하는 날은 사실 마음이 기쁘진 않아요. 아이고 창피해. 그렇지만 정직하게 말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딱 보고 계신데 제가요 금식하는 날은요 마음이요 괜히 낮아져요. 낮아지고 슬퍼지고 또 그날은 이제 한주 동안 지난주에 지었던 많은 그 죄들, 죄된 생각들, 죄된 행동들 그리고 이 죄된 이말 지껄이는 것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납작 엎드려서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의 이제 제 스스로를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이 가는 이 길을 멈추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이 그냥 굶는 굶식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이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제 그제 영의 그 안테나를 주님께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추려고 막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날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잘서 있지 않으면요 그 금식조차도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 날 금식을 하기 때문에 뭐 화요일이 무슨 특정한 무슨 뭐어이 특별한 무슨 뜻이 있어서 화요일 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스케줄로는 화요일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제가요 교회 사무실 문을 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 동안 그 밀렸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제 화요일 되면은 그 바쁜 그이 바쁜 그 사무들이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 잠잠해지는 날을 딱그꽃딱 집어가지고 그래서 화요일 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날 금식에 동참하셔도 괜찮아요. 저랑 함께 화요일 날 금식을 동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일에 바쁘게 막 돌아가지 않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단둘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화요일을 딱안 집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이제 제가 오늘 화요일 날 금식하면서 동영상을 찍는 날이니까 주님께 아침에 모기장 안에서 딱 이렇게 자면서 이제 저는 항상 잠에 딱 깨서 이렇게 눈이 딱 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요. 주님, 굿모닝 지저스. 잘 주무셨어요? 물론 주님은 주무시지 않죠. 근데 제가 잘 자고 일어났으니까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들이 저의 잠금동산 덮어놓은 봉안샘 책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딱 눈을 뜨면 주님께서 살아가는 내 신부야, 잘 잤니? 하고 물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또 가끔씩 그래요. 저는 잘 잤어요. 주님은요? 그래요. 그럼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시카야 또 실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있고 우리는 졸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 이 믿는 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님은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정말 백만불보다 더 나은 거예요. 백만불이 뭐야? 천만불, 억만불,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도 않고 그 사랑과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제게는 그래요. 제게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제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울 때 비틀비틀하고 자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배워요. 그래서 내 영이 실패하는 날도 있고 내 육이 실패하는 날도 있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하는 날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모기장 안에서 딱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요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송이꿀과 같이 달았기 때문에 제가요 성경 제 성경책에 그냥 적어버렸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꽃잎은 흩어져 떨어져도 아름다운 꽃길을 만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꽃잎은 밤새 비바람에 막 흩어져서 떨어져도 비록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꽃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길을 만든단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잠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언뜻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송이꿀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주님께 얼른 대답을 했죠. 맞아요 주님, 저는요 제 겉모습은 매일매일 후패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잖아요. 주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 그런 고백이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 금식하는 날이니까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무슨 말을 받아서 어떻게 이쁘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눌까 하는 그것을 주님께 오늘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벌써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담아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아니야, 그 뒷절도 좋아.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6, 17, 18과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 여러분, 제가 그럴게요. 16, 17, 18, 1. 그렇게 4절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너무 이뻐. 아무튼,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떡을 떼는 이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못난 모습은 모두 가리워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만 잘 받아서 이 신령한 음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시게 하옵소서. 이 생수가 주님 부족한 여종의 배를 타고 흘러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시원한 생수로 저들의 삶을 적시고 저들의 생활을 적시고 저들의 주변을 적시면서 또 저들도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배에서 나는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그 사랑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 오늘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제게 이렇게 매일매일 통계가 오거든요. 그 통계에 보면은 대부분이 여자분들은 거의 이제 4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고 40살부터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또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젊은 남자분들이 동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젊은 남자 성도님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60이 넘은 이 환갑 할머니가 이 전하는 것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 복음이 들어가나 봐요. 참 하나님의 복음은 신비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젊은 분들은 그냥 아 우리 할머니가 얘기를 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대부분의 이제 그 연 좀 나이가 좀 드신 이렇게 40살 이상 되신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것을 보실 때에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아, 내 육신이 자꾸만 이제 조금씩 늙어지고, 이제는 나의 이 모든 이 육신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내 이 살과 뼈가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 느끼잖아요. 그죠? 저는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내일쯤 비가 올 거야. 그러면, 할머니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할머니가, 내가 막 삭신이 쑤시거든. 내 뼈가 지금 쑤시기 시작하거든. 그럼 내일 비 오는 거야. 그러시더니 이제 그 뜻을 알겠어요. 이제는요 정말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꾸리꾸리 하면은 아 비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쁜 사실은요 우리 겉모습이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어저께보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날이 하루라도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거 믿으십니까? 인생의 수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 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 많은 줄 알아요. 저는 감히 입을 열어서 정말 저의 정직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제 마음의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가시와 엉금키를 내는 이 세상에서 이
훈련장 같은 이 세상에서 뭐 논산 훈련소에서 그렇게 오래 살라고 그러세요? 저는 사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께 가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 영어로 face to face라고 그러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분을 보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꼭 껴안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면은 주님은 컴파니언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컴파니언십은 한국말로 하면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그 동행이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의 얼마나 그 약속되어 있는, 약속을 받는 후사로서의 축복인지 그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의 나이와 영의 나이는 천차만별 떨어져 있어요. 육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의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해서 영의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모든 그 이 육의 나이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의 나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모두가 부름을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이 소명이 달라요. 여러분, 친구로서 부름을 받은 자도 있고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도 있고요, 신부로서 부름을 받은 자도 있고 주님 안에서 이 영의 세계의 싸움을 능히하는, 그러니까 그 영의 전투사죠, 로서 또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각 사람이 손과 다르고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귀가 다르듯이 주님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요 뭉뚱거려 가지고 그냥 도매금에 그냥 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너는 뭐 그냥 주님의 신부야, 발로서 부름을 받은 자도 너는 주님의 신부야, 뭐 그렇게 주님은요 정확무오하신 분이에요. 정확무오하신 분이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알맞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른 소명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는 그런 착각, 그냥 그 주님의 콜링을 도매금으로 넘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섬세하신 주님은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다른 콜링을 주셨어요. 저는 어떠한 콜링이 높은 콜링이고 어떠한 콜링이 낮은 콜링인지는 저는 몰라요. 아, 콜링이라는 말은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콜링, 소명, 즉 부름을, 그 주님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콜링이 더 중한 콜링이고 어떤 콜링은 경한 콜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본인이 어떠한 그릇으로 빚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지 간에 친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소명을 잘 열심히 하시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저는 내 친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종이면은 종의 본분을 다 하시면 되고 각자가 맡아 있는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손이면 손대로 발이면 발대로 눈이면 눈대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은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한 번은 거울을 이렇게 딱 봤는데요. 물론 뭐 미국에서도 제가 매일매일 나이를 먹었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케냐에 와서 이 적도는 햇빛이 굉장히 따가워요. 적도가 어딘지 알죠? 해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적도에 아프리카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니까요 얼굴에 기미가 금방금방 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자세히 이 동영상을 찍으니까 자세히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지금 화장을 전혀 안 한 상태거든요. 주여 쟁피해.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거뭇거뭇하게 뭐 이렇게 막 잡티도 많고 이 햇빛이 세니까요 햇빛이 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깥에 애들이랑 또 같이 애들의 시중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지체장애자 지적장애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계속 이렇게 시중을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제가 막 얼굴이 형편없게 망가졌더라고요. 뭐 미국에 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제 관리를 제가 잘 했어요. 뭐 하다못해 밤에 자기 전에 마사지도 좀 하고 근데 뭐 여기서 마사지가 어딨어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는 로션을 썰라고 그랬는데 로션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세수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땡기지 뭐 바를 것은 없지. 그러니까 제가 뭘 발랐는지 아세요? 아 창피해. 제가요 얼굴이 자꾸 땡기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식용유 있죠? 식용유. 아, 그게 옥수수 기름인지 콩기름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베지터블 오일 해가지고 식용유가 있어. 그 식용유를 조금 한 몇 방울이를 떨어뜨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얼굴에 이렇게 찍어 발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창피해. 그래도 뭐, 없으니까 어떡해요. 콩기름인지 옥수수 기름인지 모르지만, 암튼 그 식용유를 좀 바르고 나니까 내 얼굴이 조금 그래도 땡기는 데서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요 뭐 케냐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언젠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내가요 이 얼굴에 손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뭐 이게 좀 이렇게 피부를 좀 갈아엎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제 나이가 있잖아요 주님. 그래서요 제가 저도 성형외과 가가지고요 손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 이거 밝혀야 되나? 주님 밝힐까요? 아이 주님께서 밝히라고 그러시네. 여러분께 말할게요. 주님께서 제게 내가요 제 얼굴에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제게 막 웃으셨어요. 하하하 하고 크게 이렇게 상쾌하게 웃으시더니 저한테 왜 너도 가죽 공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요 성형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요 너도 가죽공예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요 주님께서는요 가끔씩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발한 말씀을 하세요. 아마 제가 그 제 책에도 적었을 거예요. 저는 비행기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나르는 금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르는 금속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성형수술 하려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죽 공예래. 이 가죽 공예 하고서 제가 다 막 웃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멋있는 주님께서는요. 정말 농담도 정말 저를 아주 막 깔깔거리고 웃게 하는 그런 농담을 잘 하세요. 아 그런데 암튼 이게 뭐 한 구절 가지고 너무 시간 오래 끌지 맙시다. 아 죄송해요. 그래서요
아무튼 웃겨.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이 가죽은 매일매일 후패해가지고 가죽 공예를 이좀 성형수술을 좀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죽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아름다운 영으로 빚어지기를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날마다 젊어지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도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봅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은 Momentary Trouble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환난을 받고 당하고 그 어떠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삶에서 그 어떠한 이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그냥 폭폭폭폭폭 찌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그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신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이 환란의 이 어려운 것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금같이, 정금이 뭐예요? 99.99999%의 순금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99.999%의 그걸 저기 정금이라고 하지만 하늘에 있는 정금은요, 하늘에 그 천국 길에 있는 정금은요, 그건 진짜 정금이에요. 정말 정금이에요. 그 금이 얼마나 정금인지 그것을 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천국 우리 집에서 그 정금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에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장미꽃 머리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아, 벽이 아니고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집도 봤지만은, 또한 제가 본 저의 또한 집은요, 이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벽이 처음엔 그게 거울인 줄 알았어요. 노루끼리한 거울인 줄 알았어요. 노란색을 띤 거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요,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제가 그 거울을, 그러니까 그집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이 바깥에 이,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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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벽에 있는 거울을 봤는데요. 그것이요, 황금이었어요. 황금. 황금으로. 매끈매끈매끈거리는 그 황금으로 그 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거울이라고 알았느냐면요. 이것이 매끈매끈하고 빛나니까 그냥 제 모든 모습, 이 얼굴과 내 형상이 다 비치는 거예요. 내 영의 모습이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금으로 만든, 황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정금으로 만든, 그 진짜 순금인 줄 모르고 제가 그것을 거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왜또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보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받는 이 모든 환란은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란은 가벼운 것이지만 이 땅에서 받는 모든 환란은 결국에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뚫고 그이 순간과
우리 삶의 우리 삶은 영원에 있는 경점이에요. 작은 점이에요. 그 순간과 영원히 겹쳐지는 날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하직하는 날이고, 바로 그 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바로 그 날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것은 영어로 성경에 보면요, 이터널 글로리라고 그래요. 이터널 글로리. 이터널은 영원하다. 글로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여러분, 지구의 끝에서 지구의 끝까지. 지구는 끝이 없어요. 그죠? 동그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의 산수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끝에서 지구의 끝까지. 바로 거기가요. 만약에 영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이 70, 80, 이 사는 삶은요, 거기에 점 하나예요. 그냥 경점. 그것도 그냥 보통 점이 아니고 가벼운 점이라고 오늘 말했잖아요. 똥! 똥! 이렇게 아주 그냥 하나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찍혀지는 그런 가벼운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에, 그 가벼운 그 경점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냥 내가 이 모든 사람은요, 환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자신의 그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 당신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그냥 부수어지는 때도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어려움이나 그 아픔의 자는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잘 합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잘 합격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 대한, 즉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쌓이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즉 이 말씀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seen이라고 그래요. 이 한국말은 조금 어렵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말로 가끔씩 이렇게 빨리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영어를 봐요. 영어에서는 see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당신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아셨죠? 당신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실제 실존하는, 현존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당신이 마땅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에 하나님의 안약을 주셔서 안약을 사서 바른,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안약을 사서 바른 희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아요. 뭐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본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은사를 가진 자들과 그 은사들의 가진 성품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성품이 모자라고, 성품이 미련하고, 전혀 우리 눈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은사를 주신 자의 긍휼함에 의해서 그냥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굉장히 무식한 자고, 내 스스로가 성품이 형편없이 빚어지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이 그냥 선물이에요.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에게나 공짜지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참으로 그 은사의 참뜻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참뜻을 깨달은 자는 그 은사의 값에 맞게 당신의 성품을 빚으셔야 돼요. 세상의 신을 조금씩 조금씩 다 파쇄해서 없애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끄러움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게 매일매일 세상의 영과 사투를 벌이면서 피 흘리는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은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은사를 받은 자는요, 제가 감히 입술을 열어 여러분에게 말을 하건데, 은사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왜냐?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동전 다섯 개를 주었는데, 파이브 랩돈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뭐, 몇 개나 남겼느냐? 셈을 하잖아요. 두 랩돈을 받은 자는요, 두 개만 치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섯 개 받은 자는요, 주님께서 다섯 개를 원하세요. 다섯 개나 아니면 또 그 더한 것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산법에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 모두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요, 정산을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 때는 그 더하기 1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실패하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날은요, 빼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이 영의 세계 같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없다면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없다면 궁창의 세계도 존재하지 않고요. 영의 세계가 없다면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요,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일컫고 설명하는 글인데, 우리가 육신의 가죽에 딱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을 그냥 수박의 겉핥기로 그냥 그 금만 이렇게 훑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내 삶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말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잘 캐어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제가 지금 이 보는 것, 지금 뭐 아름다운 이 뭐 초록색으로 막 다 물들어 있는 이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이 꽃, 이 꽃이 여러분에게 앞에 이렇게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의 1절을 내가 잊어버렸네요.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 장막집은 바로 이 우리 가족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라고 적혀 있어요. 텐트. 저 가죽 텐트예요, 이게. 텐트가 중요하겠어요? 그 텐트 안에서 텐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텐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바로 그거예요. 이 가죽 장막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은 이 가죽 장막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이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이 장막집, 우리의 이 육신의 텐트가 무너지면은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영어 성경에 이터널 하우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터널 하우스. 이터널 하우스라는 것은 우리의 영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체. 얼마나 이 스피리추얼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지컬 바디는 육체, 스피리추얼 바디는 영체.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 영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그 영의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과 주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귀하고 아름다운 그 말씀 주님 앞에서 나눌 때에 주님, 그 양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마음속에 떨어지고 영에 떨어질 때에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샤소소모야또 하베돌로소 소메야딸라타카샬라스사베야돌라마 마리알라 사사미알라타 게샬라 사사비알라타파.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 정말 떨어질 꽃과 같이, 시들어질 꽃과 같이 아무, 아버지 하나님, 힘도 없고 연약하고 바람이 불면은 다 흩어져 버릴 그런 꽃잎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주님, 우리의 영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꽃들이 그냥 죽지 아니하고 많은 그 시방 안에서 많은 그 실을 남기듯이, 주님, 비록 이 제시카는 늙어져가고 이 육신은 죽어져가지만 이 귀한 동영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씨들이 떨어져서, 말씀의 씨들이 떨어져서 바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의 씨앗을 잘 아버지 하나님 받아서 씨를 심고 썩어지는 씨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새싹을 맺고 자라서 열매 맺고 접붙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어드리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시고 영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영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회개를 다 하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안에서 많은 회개를 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으로 변화를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막 임파테이션, 영의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환상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조그만 이쁜 꽃에서 씨가 있고 그 씨가 말라져 가지고 막 바람에 막 불려서 그러니까 민들레 씨처럼 막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수백 개 예, 그 막 아름다운 조그만 씨들이 바람에 막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임파테이션, 영의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영원 천국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영육간에 하나님 많은 영광 올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러한 삶 사세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안녕. Um, 이건 아보카도로입니다. 지금 친구 집에 왔는데요. 친구 목사님의 부모님 집에 왔는데요. 특별히 아보카도로 추리가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약간 습한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시무시한 걸 보여드릴게요. 딴딴딴딴딴. Tell them about the goat that was made for your meal. 네, 여기는 케냐 스타일의 이 염소를 잡는데, 이 염소는 이미 잡혀 있고요. 벌써 이제 껍데기 다 벗기고 이제 쿡을 저걸 이제 이렇게 꼬쟁이에 끼워가지고, 왜 우리 한국에 통돼지 굽듯이 저걸 이제 굽는 겁니다. 머리도 다 잘려져 있고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놓은 이유는요, 저렇게 해야지 이제 그 피가 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걸 구울 때에 바삭바삭거리게 잘 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염소입니다. 케냐 사람들은 명절 때 염소 고기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집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뒤에 이렇게 샴바라고 자기 텃밭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들 저 순대 먹는 것처럼 이게 창자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이것도 구워 먹나 봐요. 오, 저는 근데 이렇게 센 거를 안 봐가지고 좀 무서워요. 그래도 뭐 그것도 이 케냐의 문화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이거 뭐 염소를 잡는다는 것은 명절이나 큰 일이나 아니면 큰 손님들이 올 때 잡는 거지, 이거 매일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 염소 바베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이 큰 나무 있죠? 나지막한 이 나무. 이거 아보카도로 나무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이 집에 왔었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 집 뒤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숲이 꽉 이렇게 정글이 우거져 있거든요. 근데 정글 밑으로 이렇게 가면요, 한참 한 5분 정도 가면은 저 밑에 뭐가 있느냐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강이 있어요. 강이 굉장히 가파른 강이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거기가. 근데 지금 너무 가파라서 제가 가지는 못하겠고, 어저께 밤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저 진흙을 가파르게 가다가는
제가 미끄러질 것 같아요. 신발을 이런 등산화를 안 신고 왔거든요. 뭐 케냐에 등산화가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 아보카도가 지금 주렁주렁 열렸는데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는 케냐에서도 굉장히 시골이에요. 아마 우리 힘으로는 여기 뭐 올 수가 도착할 수가 없는 그런 시골인데, 이 고마우신 우리 원주민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러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 정말 아보카도로 나무가 여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렁주렁 열렸는데 보이시나요? 아, 여기도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아, 이거 보세요. 아보카도. 이 케냐 아보카도는 아보카도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하와이는 아보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아보카도로 나무는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 이건 새끼 아보카도로다. 물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습한 지역이 아니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아예 나무가 자라지도 않아요. 헬로! 하바리! 무주리사나! 이 집에 사는 꼬만 것 같아요. 오, 여기 이제 설 익은 아보카도가 여기 막 땅에 막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이 집의 우물인 것 같아요. 이건 케냐식 우물이에요. 이제 이 도르래 이글을 돌려가지고, 읍스, 이걸 돌려서 요 손잡이 요걸 요렇게 요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바켓을 밑으로 이렇게 달아내면은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로 강 옆이라서 물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요. 근데 케냐 이 나라는 나라 전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열대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은 별로 있지 않아요. 이 집도 염소 우는 소리가 나네요. 케냐의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시골집이에요. 이거는 케냐의 전통적인 가축 우리고요. 여기는 새끼 바나나 나무가 있네요. 이 집 주인은 우리 원주민 목사님의 아버지 집인데요. 이 아버님도 저기 목사님이라고 들었어요.